책에서 316페이지 피시고 그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동신청 특례라고 나오죠. 자, 요것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했다. 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을 때 요 등 속에는 농어촌개발사업이라고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사업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습니다. 전체 묶어서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한 경우의 특례 토지신청 특례를 보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면 무언다 있지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이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에 대해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에 대해 요거 처음부터까지 따라다닌다 했지. 하나 세트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는 어떤 특례가 있느냐? 이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이동 신청권이 없어. 토지이동 신청권이 없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했느냐? 도시개발사업시행자만. 요 사업시행자만이 이동 신청권이 있어요.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고 사업시행자만. 따라서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 원할 땐 사업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돼. 이용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는 토지동 신청권 자체가 없다. 사업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의 착수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 항상 착수변경 완료 사실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소관청에 신고해라. 15일 내 신고해라. 15일 내. 그 다음 이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이룰 때 즉 환지를 수반하는 방식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 사업이 끝났다라고 사업 완료 신고하면 별도로 따로 토지 등 신청할 필요 없어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 가름한다. 토지 이동 신청 여기 가름한다는 것은 별도로 토지 이동 신청할 필요 없다는 거야. 환지를 수반할 땐 사업 완료 신고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이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요즘 여러분 보셨지만 요 주택 건설 사업은 특히 건설업자들이 수시로 망합니다. 건설 사업의 경우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이걸 시행할 수 없다면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 이동 시기에 대한 특별 규정 따로 있어요. 또 여기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 토지 이동 걸 보냐? 공사 준공 됐을 때. 공사 준공 시 토지 이동 있는 걸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 특례라는 것은 토지 이동 신청 특례는 뭐냐? 첫째, 토지 소유자 이동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만 있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동을 원하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서 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 방식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 말 알아야 되고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나 더 만들어놨고 그럼 토지동 시기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서 공사 준공 시 토지 이동인 걸로 본다라고 규정했어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이 내용이 어디냐면 책에선 316페이지에 거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동 신청 특례에서 자, 첫째 보면은 거기 보면은 2번에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동 신청해야 된다. 이 얘기는 소유자한 신청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나왔듯이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땐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나왔지. 큰 2번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 신고해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해요. 소관청에 거기 어디 그 말이 없죠. 소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가지고 어딜 보시냐면 그 5번에 양가로 5번
도시개발사업시행자 파산 등 이유로 토지도 신청할 수 없으면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 하나 더 있고 거기 다만 쓴 부분에 보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신청에 가름한다. 여기만 밑줄 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 큰 3번의 토지동 시기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토지 형질 변경 등이 공사가 준공된 때 거기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동을 본다. 이거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는 322페이지 피세요. 책에서는 322페이지. 자 그러면 322페이지 펴놓으시고 펴놨지? 그럼 강의노트 아까 45페이지 이제 거기 채워놓어 보세요. 빈칸 채워놓을 수 있죠?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관련해서 소유자는 이동신청권이 없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돼요. 그럼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사유 발생으로 며칠 내에 소관청에 신고를 하겠지 지금? 15일 내에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고, 소관청에. 시도사가 아니라 소관청에. 환지를 수반할 땐 무엇으로써 토지신청에 가름한다 했죠? 사업 완료 신고. 착수 신고하냐 보라고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신청에 가름한다. 이거 알아야 되고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특례가 있다 있고 토지동 시기는 공사가 어떻게 됐을 때 준공된 때 준공됐을 때 토지 이동인 걸로 본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나머진 안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책에서는 322페이지 피시고 여러분 강의 노트는 45페이지 등록상 정정 특수 이동 사유로 제가 얘기한 세 번째 등록상 정정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록상을 고친다 정정. 정정이야 고치는 거야. 잘못된 거 고치는 거 뭐라고 한다? 정정. 개념상 어려운 게 없지? 잘 맞지 않은 고치는 거 뭐라고 한다? 정정한다고 그래. 정정. 그런데 등기에서는 고치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어떻게 많아? 변경도 있고 경정도 있고 다 구별하지. 원인이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이렇게 있지만 지적에서는 그렇게 예민 저기 세밀하지가 않아. 그냥 안 맞으면 고치면 뭐라고 다 정정. 안 맞는 걸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그래. 일반 개념으로 우리 국어적인 의미로 판단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에 한 방에 여기 등록상 어디에 등록된 상황이라는 거야? 어디에 등록된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 지적 공부. 아까 지적 공부 몇 가지가 있다고? 몇 가지? 8가지가 있었잖아. 토지 대장 임대장 해서 배웠죠.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아서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아서 고치는데 그럼 지적 공부엔 주로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여기 등록한 내용이 뭐예요? 크게 보면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두 번째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토지 표시 아니면 소유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적 공부는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과 소유자에 관한 부분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에 대한 부분은 자 맞지 않으면 고칠 때 이 부분은 토지 표시를 고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왜?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소유자는 새로 고치더라도 이건 토지 이동은 아니야.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은 어디만? 이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부분만 토지 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같이 더불어서 고칠 때 소유자가 안 맞는 것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이게 경계 정정이냐 아니면 그 이의 사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 보시면 경계 정정은 이 경계를 고치는 거. 이 경계 정정이란 뭐냐? 경계의 정정과 더불어서 동시에 면적 변동도 같이 수반되는 걸 경계 정정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경계를 고친다는 것은 자, 이게 0.1mm 도면에 경계 주어졌어. 10번지 11번지 토지다.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경계를 주어졌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토지 대장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들어와 있다. 여기도 지목대. 이 상태에서 A 토지 경계가 측량해 보니까 여기가 맞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계가 이쪽이 맞다면 측량해 본 요 면적이 나올 거예요. 만약 이 면적이
입지공동에 해당된다. 예를 든다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A 소유 토지는 즉 A가 아닌 10번지 토지는 원래 토지 대장상 면적은 500이 잘못되고 얼마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600 정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B 토지는 얼마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400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이쪽으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뭐도 바뀌어? 면적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경계를 고치면 뭐도 바뀐다고? 면적도 바뀌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경계정리. 경계정리 누가 신청할 것 같아요? 여기서 토지 소유자인지 누구? A, B 중에 누가 신청할 것 같아? 예? A, B 중 누가 신청할 것 같아요? 자기 땅이 너무 즉 원래 늘어났어야 했는데 줄어들게 된 사람. 이거 A가 신청했지? 이걸 하면 B가 신청할 것 같아? B는 알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신청을 안 나갑니다. 이거 하려면 복잡해. 왜냐하면 경계정정을 하면 보세요. 신청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낸다. 정정 신청서를 낼 때 이거 낼 때 그냥 신청서만 내면 해줄까요? 증명을 해야 돼. 국가가 준 경계 잘못했으면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 증명을 하면. 무엇을 해야 돼? 측량해야지. 그래서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측량이라고 해요. 등록상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해서 이 측량 성과도 도면을 갖다 디밀어야 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경계가 국가가 준 경계 이게 잘못됐고 이게 맞아 라고 증명해줘야 돼. 알겠어요? 신청하면서 경계를 이렇게 측량 성과도 첨부해가지고 고쳐달라 얘기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고쳐줍니다. 왜 안 고쳐줄까? 담당 공무원들이 고쳐주면 다음날 누가 찾아올 것 같아? B가 찾아와서 왜 내 땅을 줄여놨느냐? 또 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요 정정 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신청하더라도 요때는 민원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해야 돼. 이 사람 보고 동의서 가지고 승낙 받아오라는 거야. 이 사람 누구냐? 이해관계인이야. 그래서 여기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돼. 이때 이해관계인 누구예요? 이 사람. 인접토지 소유자만 말합니다. 옆에 있는 땅주인. 인접토지 누구? 인접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여기서 이해관계는. 인접토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아니고 누구라고? 소유자. 옆 땅주인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승낙해 줄까? 아는 관계라도 좋고 모르는 관계로 B를 A가 불러내서 점심 좀 사주고 술도 몇 잔 먹인 다음에 약간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서 도장 좀 찍어줘 했더니 무슨 도장이야? 네 땅 면적을 100지분 줄일 거야? 했더니 술이 번쩍 깨더니 도망가 버렸어. 승낙해 줄 것 같아 안 해 줄 것 같아? 대부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승낙을 받아오라는 건데 승낙 못 받으면 못 오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때 승낙서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승낙에 가름하는 승낙과 같이 볼 수 있는 판결 받아와라. 확정 판결. 그래서 승낙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판결 받아와야 돼요. 판결 정문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갖다 주면 이래도 안 고쳐주면 이제 담당 공무원 잘못되는 거예요. 증명도 했고 옆당 승낙도 받아갔고 그럼 고쳐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정정. 그럼 이 경계정정은 그래서 뭘 못하냐? 요것은 신청 스스로 이렇게 신청만 허용되는 거야. 소주세야 뭘 못한다? 직권으로 고치면 큰일 나 이거. 이건 직권을 못한다는 거야. 직권 못하고 신청만 된다는 거야. 담당 공무원이 남의 땅 마구잡이 줄여두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하되 신청서에 이게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측량해서 성과도 가져가야 되고 인접토지 소유자 이 사람 승낙서까지 다 받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고쳐준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 표시 요거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권정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직권정정서요. 직권이라는 건 담당 공무원이 그냥 직접 한다는 거야. 왜 하느냐?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법정 사유가 있어. 법정된 사유. 법정 사유 총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사유는 전부 다 뭐냐? 절차상 하자야. 절차상. 즉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옮겨 적을 때 실수 정도라는 거야. 뭔가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붙은 거야. 뭔가 다르게 옮겨 적을 때 실수했다.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대부분 붙어 있어. 근데 이게 안 붙어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이렇게 절차하자로서 실질적인 변호는 아니야. 다만 주의할 건 제 2호. 이유가 뭐냐? 위치 정정. 이건 주의해야 돼. 위치 정정이 경계 정정의 차이점 뭐냐? 이 위치 정정은 경계 위치만 고치지 면적 변동은 안 생겨. 면적은 그대로야. 경계 위치만 잘못해서 그것만 바로 잡아주는 거야. 위치 정정. 그 다음 6호에 가면 경계 분쟁, 측량에 대한 다툼 생겼을 때
오늘 배울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가 이게 측량 전문 재판한 기관과 같은 거예요. 지적위원회 의결서대로 의결. 재판받은 거 똑같단 말이야. 지적위원회 의결서대로 정정할 때는 이건 이미 전문기관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건 허용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다. 등기에서 하필 각하했다는 등기관이 통지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제일 좀 여러분들 좀 까다로울 것 같고. 나머지 마지막 열 번째 나온 이거 등록전환 시 면적오차 정리 방법. 이 등록전환 시 면적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했지만 면적오차가 허용오차범위 초과할 때는 직권정정 사유다. 이거 직권정정. 이거는 이미 앞에서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빼놓고는 여기 여기 아홉 가지가 있어요. 요 내용을 좀 봐둬야 되는데 이건 곤란할 정도가 돼야 돼. 직권으로 고친다. 실질적인 변동이 없고 옮겨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더라. 이걸 바로 잡는 정도니까 고쳐줘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 내용이 자 먼저 요까지만 일단 봅니다. 책에선 322페이지에 보면 등록상 정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 자, 신청에 의한 정정 중에서 소유자 신청 이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다? 경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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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323페이지 맨 위에 가봅니까?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걸 경계정정이라고 한다. 이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정보를 내라. 그 다음 첨부서면 중에 보니까 경계정정할 때는 첫째 1번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게 이게 경계정정이에요. 이때 뭘 가져온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도 같이 내다. 이거 밑줄처럼 정정, 측량 성과도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 직권정정 사유를 보니까 법정되는 사유다. 거기 보면 기억을 보세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옮겨 적을 때 실수했다. 그래서 이걸 출제할 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말 안 써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요 표현을 써야 돼. 토지 이동이라는 말 써야 됩니다. 니은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이걸 뭐라고 한다 아까? 위치정정. 위치정정. 여기 경계정정과 구별되는 거. 이걸 뭐라고? 위치정정. 위치정정. 그 다음 디귿도 세 번째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는다. 이것도 위치정정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이 길어서 안 나와 이거는. 지문 하나를 할 때 지문이 간단간단해야 돼. 너무 길어서 지문이 몇 문제 파악이 돼. 이건 출제 안 나와요. 그래서 직권형 사유지만 안 나와. 그 다음 리을에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다. 즉 작성할 때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운번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됐다. 즉 지적 측량은 정확하게 해놨는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다르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읍은 이게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리. 이건 판결받은 거예요. 판결받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재판받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시옷은 등록상을 잘못 입력했어요. 키보드를 잘못 누르는 거예요. 6자 누르다가 9자 잘못 눌렀어요. 원래도 눌러주는 거는 이건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용해본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 이거는 뭐냐면 하필 각하 통지라는 것은 이원적 공시방법을 이해해야 된다 했지. 여러분들 맨 앞장에 나왔듯이 소관청에 하면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공시하는 걸 이원적 공시방법이라고 했지. 그럼 토지가 두 필지상 한 필지 합치면 지적에서 뭐라고 표현했어 이걸? 토지 합병. 자, 요 토지를 합쳤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토지 합병. 선순위 집원 면적은 합산 처리한다 했지. 요 합병. 토지 합병이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토지 대장 합병시켜 놓고 등기소 가면 무슨 등기한다? 여기선 하필 등기네. 여기 등기부 두 개 있어. 토지 등기부가 10번지 토지 등기부, 7번지 등기. 이걸 한 필지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하필 등기. 등기법상 이건 지적에선 토지 등 합병. 등기 오면 똑같이 원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하필 등기라고 그래. 하필. 알았어요? 그럼 지적과 등기 서로 일치해야 되니까 구청에 갔더니 시청에 갔더니 토지 대장상 한 필지 합쳐 놨는데 등기소에서 하필 등기 하려고 봤더니 여기 합필링이 못하는 사유가 있네. 예를 들어서 합병 제한 사유 배웠지? 임창용 이외의 등기에서 합병할 수 없다.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요거 뺀 나머지 권리 있으면 합병이 안 되고 요거만 된다 그랬어요. 일필지 요건 하나 갖춰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고. 요거 똑같아. 그럼 만약에 여기 가압류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처음부터 가압류가 여기 11번째 있었는데 A 소유 토지에 B라는 사람이 가압류 놨어. 이걸 모르고 합병시켜 놨다면 등기와는 하필 등기 신청 등기도 안 됩니다. 각하돼. 각하. 하필 안 해줘요. 그러면 등기부는 따로따로 있는데 토지 대장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서로 안 맞아. 그래서 이 하필 각하게 되면 지체 없이 소관청을 통지해서 지적 공무원이 이거 합병 전 상태로 돌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사예요.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 통지가 오면 지적 소관청에서는 합병 전 상태로 돌려놓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그래야 이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대장과 등기관이 서로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토지대장을 하나 합쳐놨는데 등기부 따로따로만 논다. 말이 안 되잖아. 요건이 안 되니까. 알았어요? 이게 바로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여기 아홉 번째 척관포 미터포로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면적 계산을 잘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종래 만약에 100평 이렇게 나왔어. 이것을 토지대장 고칠 때 303제곱미터 이렇게 썼더니 보니까 계산 잘못한 거야. 얼마를 바꿨어야 돼? 330 이렇게 바꿨어야 했는데 잘못 계산해 놨어. 이거 고치는 건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적 계산 환산만 잘못한 거. 이건 직권을 고쳐도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뭐가 실질적으로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계산 착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답보다 직권정정사예요. 자 그럼 요 내용까지만 해서 강의 노트를 보세요. 강의 노트 거기다 채워놓습니다. 자, 토지 표시상에 대해서는 경계정정은 아까 신청 직권 중에 뭐만 된다 했지? 신청만 되고 직권은 안 된다 했어. 이때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낼 때 뭘 첨부해야 돼?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내야 돼. 또 어떤 거? 이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승낙하지 않으면 이해 가름하는 확정판결정본 또는 확정판결정본 거기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싹. 뭘 내는지 아시죠? 네. 다시 한번 경계정정은 직권 안 되고 신청만 되더라. 등록상정정 신청할 때 등록상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되고 이해관계 승낙서나 이해 가름하는 확정판결정본을 내야 돼요. 그 다음 직권정정 사유는 법정리에 있다. 그래서 첫째 이유가 뭐예요? 아까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거기다 써놨어요. 토지 이용이 아니고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면적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 이걸 뭐라고 해야겠지? 아까 여기 위치정정 경계정정과 구별하라고 해줬어요. 위치정정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3호는 경계서 접하지 않은 것도 위치정정 같은 개념이고 4호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됐고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했고 6호가 뭐라고 했어요. 측량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어디 요 지적위원회 의결 거기다 다 채워놓으셔야 돼. 지적위원회 요 정도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다음 7호가 지적공부 등록상에 잘못 뭐 했다 입력 키보드 잘못 눌렀다 그치? 잘못 입력된 경우. 그 다음 8호가 아까 이게 뭐예요? 하필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다. 등기공무원의 통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아까? 이게 여기 등록 전환 시 면적오차 허용범을 초과하게 되면 직권정정. 허용범이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채워놓으셨어? 8번이 이거 하필 각하 여기 하필 거기서 8번이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부 통지가 있다. 9호가 척관포 미터포로 뭐가 잘못됐어? 면적 환산. 10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10번째가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할 때 등록 전환. 이렇게 총 10가지 직권정사 알아두면 되고 여기서 나온 게 9가지고 등록전에서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총 10가지 직권정정사유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권정정사유는 요 사유가 나오면 직권정정사유 중에 여러분 곤란할 정도 암기하고 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찾아내면 돼요.
표현 이상한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못 보던 표현이 나오면 그걸 골라내면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니까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럼 이거 고치해야 돼. 정정.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권리관계니까 어딜 보여야 돼? 소유자는 권리관계 어딜 보여야 돼? 예? 등기부를 보여야지. 그렇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토지가 다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법에 오면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저기 등록된 토지는 지적에서 필지 수가 차이 난다 했지. 전교에는 모든 토지 필지 숫자에서 지적 소관청에 등록이 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는 일치한다 했어? 일치하지 않는다 했어? 일치하지 않는다. 어디가 더 적다? 등기대 적다. 왜 그렇다 했어? 지적에서는 직권 등록주의. 등기 오면 신청주의. 등기 신청하면 보존등기 하면 등기가 생기고 등기 신청 안 하면 등기부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인데 등기부를 보야 돼. 근데 모든 토지가 등기 안 됐어. 그럼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가 있는 것이고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도 있단 말이야. 미등기 토지도.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돼서 고칠 때 등기된 토지라면 기준이 어디야? 등기부야. 등기부.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소유자만 보는 거예요?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어? 소유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개하는 거 등기부는. 여러분들이 소유 어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등기부, 토지 등기부 누구나 볼 수 있어. 수수료만 내면 돼. 인터넷으로 700원만 내면 다 돼. 열람용은. 그러면 자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보니까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도 돼요. 자기 이름 잘못됐네. 또 지적 공무원이 보니까 소유자 표시 잘못됐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 확인하고 대장과 등기 확인해 보니까 잘못됐어. 그럼 토지 대장 고쳐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청해도 되고 직권해도 돼. 문제는 기준이 되는 문서가 어디냐. 기준. 기준 어디야? 등기부지.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등기부를 근거로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종전에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다는 사람은 등기필증 가져든가 또는 등기완료통지 등기완료통지서에 의하든가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해서 고치든가 또는 등기전산자료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런 걸 가지고 등기부 기준으로 고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안 된 토지야. 미등기 토지 소유자가 표시가 안 맞아. 왜 그러나 봤더니 이름을 아줌마가 개명했네. 이름 개명했어요. 그럼 뭐 개명했으면 안 맞지. 토지 대장에 있는 이름과 실제 개명된 이름이 안 맞지. 그럼 고치야 돼.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고치는 걸 뭐라고? 정정. 정정. 그럼 이름이 안 맞는 걸 고칠 때 등기됐으면 등기부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등기도 안 됐네? 그럼 뭘 봐야 돼? 이름이 안 맞는 거. 자, 이건 누가?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만 될까? 아니면 지적공무원이 직권을 해줄 수 있을까? 이름을 고치는 거는 금방 됩니까? 아니면 절차 복잡할까요? 이름이 안 맞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 토지 대장상 이름과 자기 실제 이름이 안 맞아. 어떻게 증명할까? 이름을 개명해버렸어. 그럼 토지 대장에 있는 이름과 실제 이름이 안 맞아. 그럼 고쳐야 돼. 뭘 가지고 증명해야 돼? 예? 예. 이름은 기준은 기준이 되는 문서가 뭐냐? 이런 성명이나 이런 인적 사항을 기준 삼을 때 이건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알았어요? 옛날 호적부라는 거.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기본 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뭐에 대해 신청을 해야지 직권을 못 해줘요. 여기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은 누구나 보는 문서가 아니고 본인과 특수관계는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건 오픈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설사 지적공무원이 자기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자기가 잘 아는 아줌마가 이름을 개명했다는 걸 알았더라 하더라도 고쳐줄 수가 없어. 왜? 본인이 신청해야 돼.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만 바꿔줍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크게 봐서 등록상 정정은 보세요. 등록상 정정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토지이동에 들어가지만 이건 토지이동은 아니지만 같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토지 표시는 경계정정은
신청만 되고 이런 절 이런 첨부서가 필요하다 있고 직권 정정 사인 법 정정 열 가지가 있다 있어요. 그다음 소유자 표시 정정할 때는 등기인 토지라면 등기부가 기준인데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신청에 의하든 지적공인 직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때 첨부서는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상 증명서나 등기전산정보자료 다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만 정정되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을 고칠 수가 없어. 인적사항 바뀐 내용 스스로 볼 수도 없고 설사 알았다고도 안 돼. 이건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는 가족관계 등록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하면 고쳐주겠다. 알았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책에선 324페이지에 맨 밑에 3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정정해서 그 첫 번째 줄에 등기된 토지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해서 정정화되고 다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는데 이건 신청만 되지 직권은 안 됩니다. 우회 건 신청 또는 직권 다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최근에 어디 나오냐 그 위에 가운데쯤에 3번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라는 큰 제목 보이죠? 예? 그 위쪽에 보면 보여요? 이 부분도 한번 최근에 출제하는데 이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 기억을 옮겨놨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자 어디다 그 밑줄 지체 없이 1개월이네 3개월이네 이게 아니고 지체 없이 법률적인 용어는 지체 없이요. 등계수 작년에 지체 없이 또 나왔어요. 지체 없이 자 즉시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체 없이 등록상 정지에 필요한 서류와 성과도를 작성하고 이동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라. 그리고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다만 직권을 고칠 여기 직권정사 이렇게 직권을 고칠 수 있으면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직권정사유니까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라면 통지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소유자 신청해야 된다는 건 이거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는다. 그리고 그 밑에 니은에 보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은 흑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써라. 이게 뭐냐? 눈에 띄게 해줘라. 흑백의 반전이 뭐예요? 흑백의 반전이? 말이 어렵지? 흑백의 반전이 뭐예요? 예? 흑백의 반전이 무슨 얘기야? 음영을 주라는 거. 바탕을 검은색으로 글자를 하얀색으로. 이제 눈에 딱 띄게 해주는 흑백. 이제 말로 표현하기 이래요. 눈에 확 띄게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빨간색으로 해가 눈에 띄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그 과정도 조문에 그대로 조문 옮겨놓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다 지금 등록상 정정까지가 토지동 특수한이동 사유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46페이지 가보면 거기 보세요.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된 토지는 어떻게 한다 했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된다. 다 되는 거야. 뭘 첨부해야 돼?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나 또는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또는 어떤 거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다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표시 정정은 어떻게 한다? 신청만 되고 직권할 수 없어. 신청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첨부해야 돼?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그래서 이건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해 본 결과 소유자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자료로 틀린 걸 찾아봐라. 지금 질문이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했다겠지? 그럼 등기된 토지야? 미등기 토지야? 응? 당연히 등기됐으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았잖아요. 해보니까 양자가 안 맞더라는 거야. 정정 신청 사유는 어떤 게 나와야 돼?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예.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야. 몇 번 15일 때 나오고 최근에도 그렇게 나왔어. 이건 소유자 표시 정정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수시 나와. 직권정 사유 아닌 걸 찾아봐라 하든가 여기 경계정정 문제 물어보든가. 알았어요? 특히 직권정정 사유는 이 사유 10가지에서
특히 이 절창 하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둔 단어들만 눈여겨보면 돼.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암기할 필요 없고 찍으면 돼 그냥. 고르면.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동 사유를 다 봤고 이제 흐름을 정리해 줘야 돼. 흐름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아까 너무 축적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시개발사업등 실시한 특례 문제하고 등록상 정정 문제는 이것도 자주 출제돼요. 그런데 대신 이제 절차가 그만큼 복잡하진 않고 직권정정 사유 곤란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원리만 알면 돼.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돼서 고친다? 정정. 그중에 토지 표시 고치는 부분이 토지동. 이건 토지동 아니지만 같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자 강의 노트 46페이지에 거의 간단하게 그 흐름을 표시해 놨어요. 그게 간단하지만 그 흐름만 이해하면 지적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예. 네.